옛날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 소녀는 신탁에 의해 예정된 욕망과 불안으로 행복하지 못한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행복을 찾아서 길을 나서고 그 길에서 소녀는 여신이 예비해 놓은 여러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이 여정을 다 지나쳐온 소녀는 그 길의 끝에서 목적지인 평안을 얻습니다. 작업인 신곡은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주인공이 모험을 하게 되고 어떤 목적지를 향하게 되는 그 구성에 저는 제가 만든 소녀를 대입했습니다. 그 소녀가 욕망과 불안을 치유를 통해서 평안의 장소에 다다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나 부시의 그림, 들라크루아의 사파 같은 데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단테의 신곡에 요새 관심이 많은데 단테의 신곡에서 뭐 욕망편, 천상편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저도 제 이야기를 그렇게 세분화하고 싶습니다. 도자기로 조형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윤희입니다. 저는 불안과 욕망을 치유해야 하고 안식처로 향하고 있는 소녀 이야기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는 과정은 우선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만들고 그 배경들을 만들고 그 원형을 만든 다음 보통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게 혼재돼서 나타나는 건 아마도 성장 배경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박물관이나 문화재 복원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서양 신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제 작품 속에는 제가 모은 피규어 같은 게 일부 오브제로 사용되기도 해요. 예전부터 인형을 모으고 그 인형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렇게 건물을 만들고 그런 배경을 만들고 그 배경 안에 제가 만든 인물들을 넣어서 이야기를 설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동화책 속의 인물들을 오려서 크랩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이미지들을 많이 수집하는 편인데 그런 이미지 수집한 거에서 영감을 받는 편입니다. 앞으로 천천히 저만의 속도를 유지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